설날에 빠질 수 없는 세배와 세뱃돈. 훈훈한 마음씨로 인기 보기 중인 스타 가운데 팩트인 스타가 아낌없이 통 큰 세뱃돈을 줄 것 같은 스타를 꼽아봤습니다. 설날 큰손 예감 첫 번째 스타는요, 연예계 대표 조카 바보 한지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녀의 SNS는 조카와 함께 찍은 사진들로 가득한데요. 아이디부터 조카의 이름을 따올 정도로 무한 애정을 과시 중입니다. 한지민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조카 로마와 로하, 그 귀여운 모습을 지금 공개합니다. 너무 귀엽죠? 세뱃돈이 아니라 지갑을 채로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망가짐도 불사하며 조카 스타그램을 이어가고 있는 지민이 이모. 올 설도 조카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으로 만나볼 스타는요, 데뷔 25년 만에 제1회 전성기를 맞은 김생민입니다. 소비는 stupid, 절약은 great. 2017년을 감탄한 최고의 유행어를 통해 그가 접수한 CF만 해도 무려 20편 이상. 와우. 달인 고비도 울고 갈 짠돌이로 사랑받는 그이지만 정작 쓸 때는 제대로 쓰는 진정한 마음부자라는데요. 배우 정상우는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무명 시절 김생민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선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겸손하고 주변을 살뜰히 챙기는 그의 미담이 올라와 마냥 짠돌이 같던 김생민의 진면목을 대중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생민이 삼촌, 이번 설엔 세뱃돈 브레이크 기대할게요. 이번에는 언급이 없으면 섭섭한 분, 바로 유능인 유재석입니다. 과거에도 몇 번이나 세뱃돈을 두둑히 줄 것 같은 스타로 이름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아마 그의 젠틀한 매너와 끊이지 않는 미담 때문이겠죠? 최근엔 포항 지진 이재민을 위해 익명으로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많은 이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단체에 꾸준히 기부를 해온 유재석. 세간에 알려진 사례만 해도 이렇게 끝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금액만 해도 5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인기를 뛰어넘는 인성의 소유자 유재석, 통큰 스타 맞죠? 마지막으로 팩트인 스타가 꼽은 설날 큰손 예감 스타는요, 평소 팬 덕후로 알려져 있는 아이유.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삼촌 팬의 사랑을 듬뿍 받는 국민 여동생에서 냈다 하면 대박을 터뜨리는 가요계 음원 강자로 우뚝 선 아이유지만, 다양한 먹거리는 기본이고 데뷔 기념일마다 선물을 준비, 팬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어떤 이벤트도 불사하는 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는데요. 역조공의 끝판왕, 바로 팬을 위한 노래 선물입니다. 네. 나미가 들어가는 내 이름은 유애나. 가수 닮아서 정말요? 이렇게나 예쁜 얼굴만큼 마음씨도 고운 아이유. 모교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 기부를 하는가 하면 가요계 선후배를 돕는 의리녀로도 유명합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퍼나르는 아이유, 명절 큰손 예감 스타로 손색 없겠죠? 설날 세뱃돈보다 더 훈훈한 스타들의 고운 마음씨. 오늘 가족들과 덕담 나누며 마음까지 따뜻한 설 보내는 건 어떨까요? 야, 개인적으로 저 한지민 씨 그 조카 되게 저 부럽네요. 그리고 저 지금 문득 생각난 건데, 네, 그 조카가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한지민 씨 그, 그러니까 언니죠. 네. 언니 제가 결혼식 그 사회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인 것 같네, 보니까. 내가 니네 삼촌이야. 가서 세뱃돈 좀 줘. 아, 인천에 한번 오면 제가 세뱃돈. 예, 예, 예. 어이야, 네. 세월이 많이 흘렀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삼촌이 유재석 씨인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딱 태어나자마자 딱 보니까, 어, 내 이모가 한지민이야. 딱 태어나자마자 맞아? 딱 보니까 지상렬이야.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야, 진짜 조카들도 진짜 그,
자기 이모, 삼촌이 TV에 나오면 참 신기할 거예요. 네. 그쵸?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자, 어쨌든 우리가 조카의 양만으로 따지자면요. 사실 김지영 기자도 만만치 않다고요. 아, 그래요? 제가 언니가 많아가지고. 네네. 조카만 7명인데, 인구 네네. 증가에 나름 좀 기여를 했어요. 저희 가족이. 애국자시네. 네. 그러니까. 저도 조카 바보인데, 이분도 만만치 않은 조카 바보일 것 같아요. 바로 이효리 씨인데요. 이효리 씨가 그 일남산녀의 막내 딸이거든요. 그래서 조카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설 연휴 때 좀 통 크게 쏘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실제로 또 조카를 많이 예뻐하시는 모습이 방송에 공개되기도 했었죠. 또 최근에 효리네민박 그 시즌 1때 요즘 사는 게 힘들다면서 이렇게 조카한테 인생 상담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친구처럼 지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조카가 많으면. 네. 저렇게 그 어린 조카가 있으면 좀 괜찮은데 저희 조카들은 뭐 38, 33. 예, 그래서 좀 조카님인데 좀 어렵죠. 예, 예. 삼촌. 아니, 그나저나, 저, 받기는 예. 어떻습니까? 그 세상에서 이제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다. 네. 이랬을 때 누구한테 받고 싶으세요? 전 뭐, 이제 요즘 제일 또 트렌디하게 가상화폐 거래소 회장님께 세뱃돈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받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 또 소식을 들으니까 68%가 또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뭐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요, 나름대로? 네. 아, 그래서 뭐 이제 세뱃돈을 그래서 좀 이렇게 세뱃돈을 주는 그 연예인들 중에 또 통 크게 세뱃돈을 또 줄 만한 스타들을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생각한 스타가 한 명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럴 만한 스타가 네. 한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안재욱 씨를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재욱 씨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예전 그 지인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뭐 좋은 옷이 협찬이 들어오거나 좋은 옷이 생기거나 뭐 좋은 물건들이 생겼을 때 아낌없이 후배들에게 퍼주면서 정말 자기가 뭐 이렇게 온 욕심 뭐 그런 욕심이 없는 연예인으로 후배들에게 잘 퍼주는 연예인으로 좀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명품 의류 같은 것도 후배들한테 이렇게 아낌없이 나눠주는데 세뱃돈이야 뭐 엄청 통 크게 쏘지 않을까. 지금 뭐 박기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안재욱 씨랑 오랜만에 이제 소주를 한잔 먹었어요. 소주를 한잔 먹었는데 네. 이 안재욱 씨도 와 본능적으로 이 빼는 게 엄청 빨라. 나도 빠른데 내가 질 정도야. 아, 엄청 빨라. 계산하려고 할 때. 엄청 빨라. 아, 잘 써요. 아. 예, 예. 그래요. 네네네. 앞서서 우리가 또 뭐 한재민 씨, 김생민 씨, 아이유 씨, 유재석 씨, 그리고 이효리 씨 말씀하셨고요. 안재욱 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각자 다 자기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서신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나눔까지 이렇게 되게 뭐 풍성한 나눔을 하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방송 연기 뭐 음악이든 맡은 분야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조은나래 씨도 네. 그 새해를 맞이해서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할 줄 알지. 아, 나는 할 거야, 할 거야. 그러다가 그냥 말아요. 예, 예. You can try 하십시오.